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에게 국립을 설립 25주년이 된 해입니다. 어련에서 돕기 위하여서 1999년 첫 발표를 된 국표는 오늘도 가장 활기찬 25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한국과 온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표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인 케냐와 탄자니아 아동들이 병목병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선한 영향을 전파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은혜 현장을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이 학교는 사이카 지역에 위치한 빅터 학교. 구피풀은 기존 2층 건물이던 학교에 2개 층을 증축하여 4개의 교실과 교무실을 배치했습니다. 뜨거운 환호와 함께 증축 지원 전달식과 현판식까지 상황리에 마무리되고 증축된 교실의 모습을 확인해 봅니다. 구피풀은 교실이 부족했던 165명의 학생들을 위해 교실, 도서실 등 총 10개의 공간을 만들어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같은 날 구피풀은 지난해 완공된 카이로 반기 지역의 마운틴 케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를 둘러본 후 구피풀은 학생들과 함께 그림 조각을 색칠해 협동화를 만드는 미술 창작 활동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차량으로 5시간을 이동해 킬고리 몽게 지역으로 사랑이 이어졌습니다. 마사이족 의상을 입은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과 함께 구피풀 이영훈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된 NNKCOE 학교 ICT 교실 기증식. 몽게 지역 국립학교 학생들이 양질의 ICT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구피풀은 ICT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 중 한 곳인 문계 NNKCOE 학교에 교실과 컴퓨터 교육을 위한 기자재를 제공하고 지역 정부와 함께 국립 초중등학교에 ICT 교실을 구축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증식을 마친 구피풀은 지난 2014년 희망TV SBS 희망학교 지키를 통해 건축한 이만희 희망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6월 교실과 과학실 증축을 완료한 희망학교는 현재 500여 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어 구피풀은 투르카나 메마른 사막 15만 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순복음의 기적, 이면심 구피풀 미션스쿨로 향했습니다. 기적에 동참해주신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세워진 미션스쿨은 지난 2013년 12월 완공돼 현재까지 총 27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강성영 구피풀 코디네이터의 소개로 학교를 둘러본 구피풀은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 구피풀은 투르카나와 이면식 구피풀 미션스쿨의 밝은 미래와 학생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구피풀은 투르카나 지역 보건 관계자들과 함께 나페이카르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 어려운 현실을 듣고 지원에 관해 논의하고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구피풀의 사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후원 아동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성도 여러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구피풀은 마지막 일정으로 신규 코이카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탄자니아 잔지바르로 향했습니다. 구피풀은 2024년부터 잔지바르 카티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지원하에 영양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키리움리 공립유치원에서 진행된 코이카 구피풀 아동영양개선사업 신체계측기구 지원 전달식. 체중계와 심장계를 통해 아이들의 영양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내 공립유치원에 5세 미만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구피풀은 아프리카 14개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피풀은 아프리카의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의 보건의료와 식수위생 그리고 소득 증대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또한 이곳의 미래인 아동들의 교육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피풀의 이런 선한 활동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피풀이 더욱더 힘을 내서 한화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피풀의 사랑나는 날, 성도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